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직면한 신의주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의주를 방문해가지고 수해 현장을 뭐 진두지휘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김정은의 SUV 승용차가 물에 빠져서 지금 호우덕대는 아마 이 정도 물에 잠겼으면 차가 엔진이 잠기고 시동이 꺼지고 김정은 본인도 구조 인원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진이면 위험한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북한 매체는 5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피해면 신의주 우주 전체가 지금 쑥대밭이 됐고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7월 22일 날에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위기 상태를 발령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28, 29 신의주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데 위기 발령이 안 났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건달 사상 여령주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 피해가 난다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위기 발령이 안 났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온 마을이 잠기는 동안 대피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5천 명이 고립됐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단동과 연락하던 중국 사람들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연락 두절됐습니다. 아예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도 못할 정도로 지금 다 떠내려 갔거나 죽었거나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이 수백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그때는 정말 정권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남쪽에 식량을 구걸했고 또 유엔에 식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무슨 뭐 어떤 걸 가오를 생각하고 위신을 생각하고 구걸질 안 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무릎을 꿇고 과거의 김정일도 구걸질을 했죠.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남쪽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지만 잘 안 되니까 싹 걷어치우고 자기네 자립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북한 인민들을 살린다고 주장을 했지만 자 드디어 김정은이 유엔에 긴급 재난 구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재난에 직면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유엔에 요구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민족인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도 엄청난 물폭탄을 맞고도 대한민국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치산치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엄청난 비가 대한민국에 쏟아졌지만 대한민국에는 큰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단동에서 바라본 신의주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북한 언론은 중국 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신의주 지역이 단동보다 좀 낮은 지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주 지역의 홍수에 취약한 것은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민둥산인데다가 치상치수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단동만 해도 중국이 많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홍수가 나도 버티게끔 이제 개발이 됐는데 신의주 우주 지역은 북한이 거의 방치한 지역입니다. 자, 강 하나 두고 단독은 멀쩡한데 왜 신의주만 저렇게 난리가 났냐. 이거는 북한 김씨 왕조의 70년간의 온갖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신의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장마 때 구름대가 몰려간 사진을 보게 되면 황해도 일대가 지금 집중폭우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 황해도 피해는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오죽 다급했으면 북한 정권 역사상 이런 재난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수해 난 지역에 김정은이가 가긴 갔지만 수해가 난 다음에 좀 가라앉은 다음에 간 거죠. 근데 수해가 한창이고 재난이 시작된 그 시점에 최고 지도자가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신의주 우주 일대의 이 재난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 엄청난 어떤 재앙 속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김정은의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모습을 하고 나왔을까. 이제는 하늘이 천벌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 전말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의주 재앙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은 제발 좀 재난을 이겨내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